고민 상담 전문 캐스터 이재영입니다. 이제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별에서 온 고민이 배국의 모든 식구들의 고민을 조금은 해결해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가올 내년에도 배국의 고민이 없는 그날까지 별에서 온 고민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도로공사 배우단 전세현입니다. 고민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아, 속 시원하게 고민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말해야 되나? 아, 말씀해야 돼요. 괜찮아요. 저희 다 모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희는. 아, 제가 엉덩이가 커가지고. 네. 아, 그래서 언니들 맨날 다 놀리거든요. 뭐라고요? 네, 윤아 언니가 저 신통령이라고 맨날 놀려가지고요. 어린이들의 대통령이 뽀로로니까 뽀통령처럼 그 힙의 대통령, 뭐 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힙통령. 힙통령이라고 지어졌어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완벽한 리시브를 하기 위해서 찬스볼이 넘어왔을 때 이렇게 네. 충격흡수를 위해서 딱 하고 뒤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 네네. 일단은 뒤로 넘어질 때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아, 인정하세요? 두 번째는요. 네. 요즘에 힙이라는 게 그 힙이 그 힙이 아니에요. 아. 요즘에는 핫하다의 핫. 이것을 힙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힙하다. 아, 네. 전세현 선수는 진정한 여자 프로배구의 네. 힙통령. 조롱사의 살림꾼. 디그할 때, 뒤로 넘어질 때 안정감 있는 힙통령이자 배구계를 이끌 힙통령이다. 이건 고민이 아닙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힙 말고 핫하다의 네. 힙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핫통령, 힙통령, 전세현 선수 되길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데요. 고민 연결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GS칼텍스 박혜민입니다. 고민 상담 해주신다 해서 전화 드렸어요. 아,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 먹어도 배가 고파요. 대한민국 여자 배구의 희망, 여자 배구의 미래. 고민이 밥이 너무 맛있다고요? 네, 밥이 맛있어요.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아,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또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네. 정말로 뒤돌아서면 배고파요? 네. 일단 첫 번째 해결로요. 뒤를 돌아서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까? 네? 뒤를 돌아서면 배고프니까 뒤를 돌아서지 마시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예. 자, 그런데 박혜민 선수가 밥이 맛있는 건 네. 이거 운명이다. 운명이요? 예, 저는 운명론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GS칼텍스. 그 약자가 그 곡식 아니었어요? 곡식? 네. 쌀, 보리, 콩, 곡식. 밥이 맛있는 거는 이건 전통이다. 혹시 중간중간에 간식은 잘 드세요? 일단 밥 먹고 후식은 꼭 먹어야 돼. 그렇죠. 간식. 운명이다. 이렇게 곡식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다 보면 그러니까 몸무게도 이렇게 늘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밥을 금식. GS 금식. 네.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네. 우승 트로피 금 아니겠어요? 금 맞죠. 예. 금을 먹어라. 금식. 금 트로피를 거머쥐고 먹을 수 있는 GS칼텍스가 아닌가. 그 중심에 곡식과 간식을 좋아하는 박혜민이 네. 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해요. 네. GS칼텍스와 박혜민은 네. 운명이다. 딱 좋아요. 딱 좋죠. 곡식, 간식, 금식, 금 트로피 먹는 박혜민 선수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안녕. 별에서 온 고민은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별에서 온 고민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